사람의 오복 중 하나인 치아. 하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또는 치료 시기를 놓쳐 자연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고령층의 경우 노화와 더불어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아 환자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엔 틀니 외엔 다른 대안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임플란트 기술이 발전하며 무치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하이브리드형 보철 치료, 고정식 보철 치료 등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자연 치아에 가깝게 씹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무치약 임플란트의 세계. 구강 외과 전문의 윤홍식 원장이 알려드립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구강 외과 전문의 윤홍식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치아 건강도 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래 쓰다 보면은 잇몸도 내려앉고 치아도 한두 개씩 빠지잖아요. 그럼 오늘 살펴볼 무치약 환자들은 그럼 치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치약이라는 것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네. 치아가 하나라도 있다면 부분 무치약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딱 하나만 있어도 부분 무치약이라고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아니 근데 뭐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게 아니라면 사람이 한순간에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이빨이 이렇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치아 상실의 원인, 좀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영무치가 나고 나서 나이가 젊을수록 보면 이제 사고나 뭐 사고라면 뭐 큰 사고도 있겠지만 뭐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가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을수록 이가 썩어서 그러니까 발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세가 들수록 풍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하나씩 하나씩 빼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인은 젊을수록 뭐 사고, 그리고 이가 썩는 것, 그리고 이제 나이가 갈수록 풍치에 의해서 이가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아가 사실 상실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원장님. 근데 사실 치아가 없으면 저 주변에서도 보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음식을 씹는 것 때문에 들지만 이 얼굴형이 또 변형되는 경우도 있고 네. 다양한 또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보기가 좋지는 않죠. 이가 빠지고 나면. 그런데 기능적으로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것이 소화장애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화라는 것은 음식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1차적이고 기초적인 단계가 음식을 잘게 부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드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좋은 방법은 아니죠. 꿀떡 삼키기만 하지 소화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가 없으신 분들이 위장병을 달고 다니시고 또 하나는 당뇨라든지 이런 소모성 질환인 경우에 네. 당 조절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주 특징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치아가 없으면 소화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안 좋게 하잖아요. 그래서 치아 제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무치약 제거 치료를 하기 전에 고려할 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미적인 거. 저희들 그 만화 영화 보면 마귀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이렇게 이제 합죽이가 그러죠. 맞아요. 합죽해지고 턱이 밑에 턱이 나오고 아마 마귀 할머니들은 틀니를 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무치약 치료를 하지 않은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그 심리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치. 그래서 그 심리적인 요소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무치약 치료를 하고 나면 입술이 도톰하게 나오는 또는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기능적으로는 보면 치아가 없으면 여기 관절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치약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관절을 우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느냐, 안정적으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다 하고 나서도 턱이 아파서 네. 못 씻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보아야 될 점이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치약일 때는 그 가장 좀 쉬운 방법이 비용도 좀 아낄 수가 있고 만들기 쉬운 게 좀 전체 틀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왜 좀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요즘 보면 또 전체 틀리를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보험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틀리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 예전부터 치과 영역에서 이루어진 방법이죠. 근데 틀니를 이제 하시다 보면 보통 보면 발음 저작 그리고 이제 외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환자분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환자분들이 마음속으로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우울감을 또 가지고 계셔서 또 우울증까지 이제 발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일을 많이 빼다 보면 환자분이 우셔요. 그 참 안 됐죠. 네. 그래서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느끼는 일 중에 하나가 일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저희들이 저 부부무치약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보면 그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진료를 하고 나니까 와. 이제 전체적인 임플란트를 다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저희들한테 이제 계속 이제 그 관리를 받으러 오시는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우울증이 나으신 거예요. 진짜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된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원장님 이럴 때 되게 좀 뿌듯하시고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기분 좋죠. 제 생각에도 이제 요즘 워낙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하시고 전체 틀니보다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걸 많이 고려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병원에서는 무치약 재건에 있어서 좀 어떤 치료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틀니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또 방법이 있는데 그 임플란트를 이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틀니가 있고 또 임플란트와 틀니를 혼용한 하이브리드 타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만 다 심어서 하는 고정식 임플란트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에서 언급해 주신 것 중에 임플란트 틀니가 있잖아요. 틀니긴 틀니인데 임플란트가 붙었으니까 임플란트의 장점과 틀니의 장점을 다 살린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점이라기보다는 기존 틀니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두 개나 네 개 정도 심어서 틀니는 잘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틀니가 임플란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 틀니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임플란트 틀니는 보통 하나 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했을 때가 안 했을 때보다는 제 느낌적으로는 한 50회 정도는 환자분이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임플란트 틀니를 했을 때랑 한 개도 안 했을 때는 차이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개 정도 또는 네 개 정도 심어서 뭐 이렇게 좌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똑딱이처럼 끼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근데 사실 그 환자가 임플란트를 잘 받으려면 잇몸뼈가 있어야 되는데 사진에도 보면 잇몸뼈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먼저 뼈 이식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뼈가 있어야지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분은 그 임플란트를 하다가 턱뼈가 부러질 정도로 뼈가 얇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이분이 아마 전전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틀니가 한 6개, 7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프니까 계속 틀니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틀니 하나 만들고 틀니가 많아요. 그렇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어쨌든 저랑 인연이 돼서 이제 오셔서 제가 두 개를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까 전에 제가 50배 정도 느낌이라고 그쵸. 그랬잖아요. 이분은 한번 100배 느꼈을 거예요. 와. 그래서 환자분들이 엄청 좋아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턱뼈가 부러질 정도로 약하다 하셨잖아요. 타고난 뼈가 약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가 없어지면서 저절로 이렇게 뼈가 좀 약해지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를 보면 위에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밑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틀니를 하게 되면 뼈가 녹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쳐버리면 뼈가 점점 녹아버려요. 그러면 위에는 아주 튼튼하고 위에는 아주 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뼈가 급속도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아마 저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반전의 기회가 생겨서 환자분이 아주 뭐 즐거워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100배의 즐거움을 얻으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참 다행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 틀니는 근데 어쨌든 이게 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뺐다 끼웠다 하는 좀 번거로움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번거로움을 좀 없애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 임플란트 틀니는 이제 뺐다 끼웠다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죠. 틀니잖아요. 네. 틀니라는 말 자체는 뺐다 끼웠다 하는 그런 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성 틀니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그래서 틀니는 틀니인데 고정되어 있는 틀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보면 이가 하나도 없는 이제 하악인데요. 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분이 끼고 있는 틀니입니다. 틀니를 제가 구멍을 뚫어서 제가 임플란트를 신겠다는 그런 걸 이제 나타냈죠. 이걸 그냥 제가 도시가 시켜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네. 이렇게 틀니를 고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임시 상태인데요. 제가 이제 즉시 임플란트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바로 끼워드린 경우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를 가지고 자기 틀니를 고정해서 쓸 수 있다. 뺐다 끼었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사례에서도 또 예를 보여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유 말고도요. 이 하이브리드형 보철을 선택하셨을 때 이 경과가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경과가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타입은 고정성 틀리니까 이 틀리라는 게 아무래도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은 힘이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씹다 보면 이게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장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분처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분이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위에 6개, 밑에 6개 해서 틀니를 고정시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 보면 임플란트를 다 연결한 거예요. 그 쇠로 우리가 프레임이라 그러죠. 네. 다 연결해서 이제 놨는데 이분은 저자가 씹는 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보시면 굉장히 그 기골이 장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꾸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앞니가 자꾸 깨지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자, 이, 우리가 위에 턱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턱은 제가 이제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밑에 턱을 이렇게 턱으로 볼 수 있다면, 턱이 뼈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낭창낭창합니다. 어머.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입을 벌리면 여기 좁아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입을 다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금속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뼈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깨질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이브리드 타입은 아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해서 하이브리드 타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하이브리드 타입을 임플란트를 보통 6개를 심는데 그걸 분리해서 힘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중간에 딱 갈라서 이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틀니를 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듣기로 4개의 임플란트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보철 형태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러면 치아를 사용하다 보면 보철 몇 개가 깨질 수가 있고 또 한쪽으로만 너무 힘이 쏠려서 전체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정확합니다. 네. 예, 잘 생각하셨는데요. 요즘 보면 임플란트 4개 정도로 해서 하이브리드 타입이죠. 아,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를 만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했을 때 이 프레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악에 있는 상악인 경우에는 좀 덜한데 하악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뒤틀리다 보면 깨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개를 하니까 하나라도 이게 실패가 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네. 전체적인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하더라도 한 적어도 6개 정도는 하셔야지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틀니 임플란트라든지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라든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임플란트는 적게 들어서 비용과 시간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만들기는 쉽습니다. 좀 더 만들기는 쉬운데 만들고 났을 때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 강도는 그 즐거움은 각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고정식 임플란트는 자기 이가 전체적으로 한 개씩 더 생기는 거니까 이가 새로 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또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술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도 사실 좀 까다로운 치료인데 고정식 보철형 치료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고정식 보철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고정식 임플란트라는 것은 원래 있던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그래야지 그 환자분들의 틀에 맞춰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고 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치아가 빠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위에 뼈를 많이 녹이고 빠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99%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그 자리에 심으려면 뼈가 많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뼈 이식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뭐 12개 정도 심는다 그러면 임플란트 하나당 1분만에 한 개씩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분이면 다 심을 수 있는 거죠. 산술적으로는. 네. 그러나 보통 보면 그러한 경우에는 뼈가 많이 없기 때문에 뼈 이식하는데 우리가 20분, 30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뼈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에서 그 무치약 환자들의 경우 그 틀니보다는 일단 임플란트가 좋다. 여러모로 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28개 치아를 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몇 개 정도 있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6개 이상을 권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상악보다는 하악이 조금 더 개수가 적을 수는 있는데요. 하악은 6개 이상, 상악은 8개 이상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경제적 비용과 시간, 이거를 얼마나 많이 환자분이 감내할 수 있느냐가 이 치료 계획에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또 시술에는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앞에서 원장님께서 해주셨던 여러 시술들 그 장점만을 모아서 네, 그 치료가 들어가는 방법들도 물론 있겠네요. 네, 지금 그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임플란트 틀니라든지 그 고정성 임플란트를 섞어버리면 각각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정해진 우리가 보통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에는 뭐 예를 들면 임플란트 틀니를 한다든지 하고 밑에는 고정성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그 반대로도 될 수가 있겠죠. 밑에는 임플란트 틀니, 위에는 고정식 임플란트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다만 일정한 비용이 있다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는 임플란트 틀니를 하셔도 되고 네. 밑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고정식 임플란트를 하시라. 비용이 있으면 하악에
비용을 좀 더 들이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혀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아. 천리가 들어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밑에는 고정성 임플란트면 뜯다 뺐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편안하고 위에는 그 불편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지만 임플란트를 할 때도 고려할 점이 많아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오히려 아까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그 불가능한 경우를 본다면 전신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전신적으로 환자분이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조절되지 않는 당뇨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약을 반드시 드시고 우리가 진료를 해야 되는데요. 조절만 잘 되는 만성질환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골다공증 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아스피린도 저희들은 뭐 내과와 협진해서 며칠 정도 끊고 시작할 수가 있겠고요. 골다공증 약도 보면 뭐 휴지기를 거쳐서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술들은 저희들이 내과와 같이 협진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안전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술들을 받고 나면 사실은 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수명 이 어느 정도 갈지 전 너무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조금 비싼 임플란트는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만든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임플란트 수명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요소가 좌우되기 때문에 딱 한 개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술자의 어떤 임플란트를 잘 식립하고 뼈를 잘 만들었을 때의 그러한 경우가 한 60% 성공률에 있어서 그리고 임플란트의 어떤 종류 또 아주 좋은 임플란트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환자분의 어떤 전신 상태, 양치 이런 것들이 또 나머지 한 20% 이런 것들을 잘 조합된다면 임플란트 수명을 우리가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고정성 임플란트와 또 임플란트 틀린 임플란트는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네. 또 여쭤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논문에 의하면은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많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고정식 임플란트가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 이것도 궁금해요. 앞에서 만약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던 분이 또다시 임플란트를 받게 되신다면 환자와 의료진 입장에서 어떤 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아,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 임플란트를 실패를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만약에 실패했을 때 다시 빨리 임플란트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임플란트가 부러졌다든지 나사가 빠졌다든지 뭐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가 뭐 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원인을 지켜보고 만약에 임플란트가 힘이 너무 많이 간다 그러면 추가적인 임플란트를 심는다든지 해서 힘을 강화하고 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개 보면 주위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또 같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치아나 임플란트를 먼저 치료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이러한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참 좋은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좋은 관리가 필요하다. 맞아요. 사후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기본은 이게 양치 습관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강의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료적인 문제는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료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나서 관리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20% 정도는 20% 30%는 관리가 잘 되느냐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이 논문에 보면 저희들이 한 15년 동안
임플란트를 연구해보면 1년 만에 표가 납니다. 담배를 피우느냐 아니면 환자분이 양치를 잘 하느냐. 네.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만은 환자분들이 만약에 담배를 피우거나 양치가 관리가 안 되면 그 뼈가 다 녹아버리는 거죠. 1년 만에 그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랑 평생 보셔야 된다고. 끝나는 게 끝나는 게 네.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들은 제가 뭐 15년 전에 했던 분이라든지 10년 전에 했던 분들도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보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먼데 계신 분들이야 뭐 6개월에 한 번씩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잘 조합이 된다면 그 환자분은 임플란트를 오래 쓰실 수가 있고 참고로 제 모친은 제가 97년도에 제가 심어드렸거든요. 네. 97년도에 제가 위에 10개, 밑에 8개 정도 심어드렸는데 지금까지 잘 쓰고 계시거든요. 야, 26년. 예, 그러면 이런 조합이 잘 이루어질 때 환자분들이 아, 임플란트가 뭐 반영구적이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합이 잘 돼야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꾸준한 관심과 또 정기적인 방문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끝으로 무치약 임플란트 시술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글쎄요. 그 환자분들이 일단 용기를 내셔야죠. 틀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모여서 환자분들이 어떤 것을 제대로 할지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원하는 것과 의사분들이 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다면 아주 좋은 진료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치료의 일련의 과정이 네. 병원 안에서뿐만 아니라 병원 밖 특히 환자분들의 또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미에서 이 임플란트 시술은 환자와 의료진의 좀 공동 협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왜 우리 어렸을 때 하던 2인 삼각 달리기 생각을 해보면 이게 혼자서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사람의 합이 정말 중요한데 의료진의 치료 방침 잘 들으시고요. 환자분들도 잘 따라서 네, 지키고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구강외과 전문의 윤홍식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